자, 13번 보니까 일단은 문제부터 우리가 지금 봐야 되겠죠? 자, 문제부터 보니 What is the writer's main point about obesity?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는 요 놈입니다. 비만이라는 거. 자, 그럼 비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얘는 지금 to the editor, 편집자에게 해놓고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 신문사에 보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얘도 양식 상관없이 첫 번째 문장 봐줘야겠죠. 보니까 the article entitled "Blaming the Obese" was correct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Blaming the Obese" 그러니까 비만을 비난하기 이러한 그런 기사 제목이 올바랐다. That 뭐 shaming obese people. 그러니까 이제 비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into changing their lifestyle.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꾸게끔 하는 거. 이것이 is ineffective.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뚱뚱하다고 수치심 주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살 빼려고 하는 거. 요거 사실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비만에 대한 라이터의 입장은 뭐냐? 제가 보니까, 이거는 반응일 뿐이에요. 그 리스판스일 뿐이고,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도 역시 but이나 however가 있는 거 찾아봐야겠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obesity라는 어떤 키워드 단어가 들어있는 게 여기 바로 보여요. 그럼 어쩌라고요? 일단은 얘를 먼저 해석을 해 줘야겠네요. 가운데 있지만. 왜? 문제에서 물어본 게이 비만에 대해서 라이터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a good place to start. 아, 일단은 이놈 뭐예요? 굉장히 필자의 주장을 말하는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가 would be a nationwide campaign.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캠페인이래요. To raise awareness. 어떤 인식을 올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Of the illness.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예요. 뭐와 관련된? Associated with obesity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raise awareness, 의식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거 고쳐주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가보면 Choice A에 It should be thought of an illness. 질병으로 생각돼야 된다. B번 It is responsible for a rise in healthcare cost. 자, 이거는 그 책임이 있대요. Rise in healthcare cost. Healthcare cost는 뭐예요, 이게? 의료비죠? 의료비 증가에 책임 있다. 이거는 이제 비만 자체를 네거티브하게 본 거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C번은 It needs to be tackled by better public education. 자, 그거는 어떤 필요가 있냐면은 접근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보다 더 나은 public education. 대중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거 표시 드실란가요? 여기서 Nationwide Campaign Public Education 이거 지금 나름의 패러프레이즈예요. 요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D는 어떠냐? 자, D는 It cannot be overcome simply with lifestyle change. 그러니까 뭐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으로써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전혀 진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헷갈리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면, A 아니면 C에서 좀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It should be thought of an illness. 근데 이거 자체가 비만이 질병이다 하면 이거는 개념이 네거티브한 거고. 그죠? 근데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비만을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고 효과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거에 따르면 이제 진술 자체가 부정적으로 언급된 거 A는 정답이 아닌 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C로 가시면 됩니다.